제가 사실 도시락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 아닌 게 뭐야? 제스25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 근데 제스25가 근본이 있습니다. 광고지만 신랄하게 얘기해달라. 제가 사실 도시락 전문가예요. 그냥 도시락은 모르겠지만 편도는 확실하게 도시락이죠. 아, 편도, 그냥 도시락도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럼 전문가 아닌 게 뭐야? 형은 모든 거에 지금 전문가잖아. 아닌 게 혹시 뭐죠? 축구? 축구도 전문가죠.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게 이번에 좀 버라이어티 합니다. 그냥 버라이어티 한 게 아니고 많은 도시락이 있지만 제스25가 이번에 크게 판을 꾸린 게 그런 거 있잖아. 트레이드마크. 아니면 딱 하면 생각나는 어떤 그 시그니처. 각 브랜드들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데랑 이제 콜라보를 했다는 거죠. GS25와 다른 브랜드와 콜라보. 확실한 브랜드와 콜라보. 그럼 예를 들어 동원한 뭐야? 참치죠. 그치? 어. 종가. 종가? 김치? 종가집 김치. 이게 각 F&B 브랜드의 넘버원과 콜라보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신랄하게 이야기를 분명히 저희가 하겠지만 이거는 하방이 엄청 높아요. 그렇지. 맛이 없을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좋죠. 네. 네. 이게 요즘 우리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 좀 무지 기대됩니다. 딱 점심시간. 너무 기대돼. 너무. 네. 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종가 김치랑 같이 한 거야. 전보 열무김치 비빔밥. 야, 전보긴 하다. 전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크냐? 이거 2인분 들었습니다. 아, 이게 2인분이야? 이게 우리들이 비벼가지고 먹으면 돼. 보이나 이거지? 야, 주걱까지 있네. 이게 주걱이구나. 제대로 비비라는 거지. 와. 왜냐면 주걱 없으면 숟가락으로 비비다가 잘 안 비벼져.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딱 좋아. 열무김치 딱 들었지. 그리고 여기에 매콤한 소스가 또 들었대. 아, 요즘에 소스까지. 네, 매운맛 좋아하시니까 그것까지 해서 종가라는 어떤 이 김치의 명가랑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전부에 주걱 들고 주걱이 히트다. 이거는 저는 감성으로 일단 먹어준다. 그 다음이 마참 정찬 도시락인데 살코기 동원 마참이 들었습니다. 참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원의 참치. 그렇죠. 그러면 끝이지. 아, 이거 약간 그 느낌 나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래. 도시락 느낌.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애들이 밥에다 비벼가지고. 아, 맛있죠. 진짜 맛있잖아. 맛있죠. 근데 요게 비빔 베이스라면 요건 사실 형이랑 낼 거야. 반주 도시락. 와, 근데 이거 봐. 이거 미쳤어. 이게 뭐야, 근데? 어디 거야, 이거? 동원 델리. 근데 이게 반주 도시락이라고 진짜 그 이름이야? 반주 도시락이야. 아, 그 컨셉이야? 그래서 요거 이 큰 햄에다가 이거 있으면 형 원래 이런 밥안주랑 술 한잔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거 한 병 뚝딱이야. 아, 그럼. 이렇게 햄을 줘야지. 이러면 더 좋죠. 이렇게 햄을 줘야지. 이게 진짜 햄이야. 진짜 줘야지. 때려 박아야지. 이거 좋아. 요거 있고. 오, 튀김만두. 야, 뭐야. 아, 튀김만두야. 밑에 스파게티 있어. 스파게티가. 야, 이거 파인애플. 또 파인애플도 좋아. 야, 이거 한잔 해야겠다. 이거. 그래, 이거는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더 히트입니다. 이거 뭐죠? 우리 이거 먹은 적 있어요. 청정원 곱창. 청정원에서 안주야 있잖아. 안주 나와. 안주야 있잖아. 그거. 포장마차 안주 같은 거 그래, 나와요. 그거 들어간 거야. 미쳤다. 이거 막그 막창이네. 아, 이거 곱창. 이거 딱 들어가 있기 곱창.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술안주예요. 와, 이게 고기잖아. 그지. 고기에 이게 이제 볶음 뭐라고 해야 되지? 볶음밥이죠. 볶음밥. 근데 이제 고깃집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 그치? 해주잖아. 네. 그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 컨셉이 확실하구나.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먹을 때 비빔 컨셉이면 요거는 반주. 그래서 청정은 안주야 들어왔죠. 동원 델리햄 들어왔죠. 동원 참치 들어왔지. 종각 김치 들어왔지. 이러니까 GS25가 이번에는 우리가 넘버원들이랑 한다. 그렇지. 아, 이 느낌을 딱 낸 거죠. 완전 그거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그냥 하면 안 되니까 토너먼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토너먼트? 신랄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제품들 중에서도 사실 뭐가 더 맛있다. 이거 가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이게 이렇게 섞인 거보다는 요거끼리 하고 비빔 계열 요거끼리 한 다음에 반주 계열 우리 중에 이거 야 나는 다 그냥 놓고 봤을 때 이거다. 이렇게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근데 나 솔직히 그냥 광고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건 그래요. 뭐 더 먹을까? 이거 갈까요? 아, 나 이거 먹고 싶어. 가자. 이게 종가 전보 열무김치 비빔밥. 요즘에 입맛 없을 때 열무김치 비빔밥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딱 좋죠. 네. 근데 나는 이 주걱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일까 너무 궁금하다. 보자. 시원한 열무김치랑 참기름 들었고요. 비빔밥에도 참기름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요거 있고요. 네. 흑매운 고추장 소스 있어요. 이게 그냥 고추장 있는데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고 오케이, 추가. 오케이. 좋지. 요즘 매운 거 많이 드시니까. 야! 이거 자취하는 분들 미니밥솥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주걱이야.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 리얼이야. 리얼이야. 자, 이거를 저 안에 또 뭐 있다. 열어볼게요. 야, 계란 있다. 열어봐. 하나, 둘, 뿅. 계란이지.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와. 와. 자, 일단 열무김치 넣고. 자, 열무김치 갑니다. 종가 열무김치예요.
아우. 열무 한번 맛볼게. 어, 형 먹어줘. 나 또 열무김치 좋아하잖아. 열무김치 좋지. 나 열무김치도 전문가예요, 제가. 아 근데 종각김치면 무조건 맛있어. 야, 너무 잘 익었어. 그래. 자, 참기름. 두르고. 자,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따로 한번 먹어볼게. 어, 그래. 고추장 내가 또 전문가야? 내가 자전거 여행할 때 순창 갔다 와서 내가 고추장 거리 갔다 왔잖아. 아, 양갱 말고 고추장도 먹었어? 고추장 먹었지. 아, 그래. 고추장. 어, 네. 네, 전문가예요. 네. 맛있어? 맛있어. 너 숟가락으로. 네. 와! 참기름 나머지 한 팩 더 있는 건 다 비비고 마지막에 넣을게요. 한 팩이 더 있어? 두 개 있어. 이거거든. 아, 이게 근본이지. 참기름 좀 아쉬운. 그래. 많이 있으면 아쉽잖아. 호소해야 되거든. 두 개나 넣네. 자, 요거 지금 제육 고기, 콩나물, 나물, 그다음에 무생채에다가 마지막에 상추. 야 이거 봐. 야 이게 야 이거는 웬만한 집에서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반찬 넣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훨씬 퀄리티가 좋아. 그리고 웬만한 집에 요즘에 냉장고 이거 없어. 야 미쳤다. 야 이거 야 미쳤다. 그리고 저는 이거 주걱 없었으면 이거 전보에. 어떤 그 느낌이 들리잖아요. 야 이거 계란 쑥쑥 끊기는 거 봐. 그래. 이렇게 주걱이 있으니까 참기름 이제 한 바퀴 더 넣을까? 한 바퀴 지금 딱 좋아. 지금 참기름. 아 내가 봤을 때 핵매운 고추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추장 양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얘네. 일단 형 이거 찍어 먹어봐. 어우 맵다. 아 맵다. 그럼 우리가 살짝만 넣자.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되는데 저희는 매운 거를 둘 다 잘 먹진 않기 때문에 조금만 형 스탑해. 됐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딱 해서 오케이. 매콤한 힘. 여기 잘 익었어 형 이제. 오 야야 가자. 어 고소해. 큰 한 입 먹어볼게요. 뭐야 열무가 미쳤구나. 콩나물 무생채 상추 양 딱 좋고요. 상추 좋죠. 고기 양 충분하고 매콤함 딱 좋아. 그리고 이거 들어갔는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 넣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 가끔 아 그냥 도시락 말고 뭐 딴 거 없나? 그럴 때 둘이서 딱 먹으면 이러니까 넘버원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야 돼요. 종각김치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 마지막 한 입. 또 배부르면 안 되니까 따로 먹을 땐. 진짜 맛있게 나다. 맛있어. 와, 씨. 피트집이었는데. 어. 야, 근데 이거. 이거 근데 또 발대거든요. 동원 마찬지. 마찬. 정찬 도시락이에요. 어. 생선가스, 마찬 캔까지. 아, 그러면 해물로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괜찮겠네. 자, 하나, 둘, 뿅.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 구성이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어 내가 좋아하는 구성이다. 그럼 이게 마참이잖아. 밥에 바로 먹는 비벼 먹는. 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형 밥을 좀 덜어서 이걸 비빈 다음에 반찬이랑 좀 먹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딱게요. 어 뭐 그 생각하는 참기름 그 참치고. 야 이게 그 참기름 고소한 향이 또 나요. 아이 소세지? 제가 소세지 또 전문가입니다. 나 소세지 좋아하잖아. 알지? 네. 알잖아. 진짜 알잖아. 맞잖아. 네, 전문가야. 네, 네. 나 이런 소세지 전문가예요. 맞아요. 예. 네. 먹어볼게요. 맛있어. 오케이. 통과. 아주 뽀득뽀득하고 좋습니다. 뽀득뽀득해요. 네. 생선가스 형 좋아. 생선가스 저 항상 돈가스 시킬 때마다 세트로 시켜가지고 생선까지 같이 시키는 거 아시죠? 제가 타르타르 소스의 대가입니다. 타르타르 소스가 없으면 생선가스가 완성되지 않아. 그렇죠. 근데 먹어봐요. 생선가스를 베어 물었을 때 생선살이 살아있느냐 어. 살아있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해. 뭉개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 튀김옷이 너무 두껍다던가. 딱 보세요. 생선가스 살. 이게 그래서 씹을 때 식감이 좋아. 근데 이 마참 자체가 되게 맛있네. 역시 참치를 잘 만드는 게 뭐냐면 기름이 많이 없어. 기름 많으면 또 느끼하잖아 막. 많이 못 먹어. 그럼 떡갈비 전문가 아니야? 떡갈비 전문가라기보다 양념된 고기에 대한 전문가죠. 전문가 범위 더 넓히네요. 그렇죠. 어. 양념된 고기에 대한 전문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고기보고가 비슷한 그런 향이거든요, 사실. 제가 불고기보고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네네. 이거 떡갈비 이거 맛있는데? 잘한 게 뭐냐면 불량 내려고 불량 숙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안 독하죠?
불량도 씌우다 보면 독하거든. 그거? 안녕하세요, 불량팀입니다. 근데 적당하네요. 여기 왜 참기름, 매콤 참기름을 여기다 써놨는지 알겠다. 참기름 향이 나네. 진짜 살코기라고 딱 써있는 것처럼 살 그 자체야. 참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또 옛날에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락 어떤 향수 이런 거 생각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는데 이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돼 우리. 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까 전부 도시락에 이 마참을 넣고 싶어. 아 좋죠? 응. 전 근데 고심 끝에 결정했습니다. 자, 종가 전보 열무김치 도시락이냐, 동원 마참 정찬 도시락이냐. 하나, 둘, 셋. 종가! 아, 저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게 정석이거든? 근데 저. 진짜 정석이고, 참치 너무 좋고, 소세지. 빠지는 게 없어. 반찬 하나 다 정가라고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저 임팩트가 일단 비주얼, 주걱, 맛, 열무김치 익음 정도 다 해서 굉장히 훌륭한 도시락이지만, 저는 저 임팩트가 세다. 왜냐하면 이런 도시락은 우리가 그래도 먹어본 도시락이야. 거기에 이제 퀄리티가 좋냐 나쁘냐인데 그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마참 맛있어요. 마참 맛있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와 전보 도시락은 그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그 채소의 신선함 살렸지? 열무김치 너무 맛있어. 아 열무김치 너무 좋고 일단은 종가. 네 일단 종가. 자 비빔 도시락에서는 저희가 종가라고 지금 딱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반주. 반주 가보죠. 갑시다. 자 이제 반주입니다. 동원 델리햄. 동원 델리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으로 그냥 빡! 나 이거 처음 봤어 이렇게 주는 거. 그러니까 한 캔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좋죠. 그리고 여기 이 튀김만두. 튀김만두. 그 다음에 마카로니 같은 거 있고 볶음김치 있고 밑에 스파게티 있고. 좋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소세지와 햄 계열 전문가죠. 만두, 튀김만두 어때요? 저 만두 그거까지 낸 사람이에요. 예, 네, 알잖아요. 군만두잖아요. 그러니까요. 군만두와 튀김만두와 같은 형제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어쨌든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이거 칼이 들어가 있대. 아 칼이니까. 이거 그래 어떻게 먹나 했는데 그치? 칼을 주는구나. 잘라볼게. 와. 근데 약간 칼집이 나 있어. 칼집이 나 있네. 요거대로 그냥 자르면 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 양념이 들어가잖아. 그치. 안에까지. 그래 먹어보자. 햄부터 일단. 햄 먹어보자. 반주니까. 그래. 자 이거 자. 살짝. 델리햄 승! 지금 델리햄 가야 돼. 와, 야. 야, 이거 야. 좋아하겠다. 소스 뭐야? 소주 한 병 그냥 먹죠. 이름 잘 들었다, 반주. 이게 반주거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런 도시락에, 이게 은근히 괜히 맛있다. 아, 괜찮네. 야, 이거 완전 그거네. 이거 이 소스하고 같이 이렇게 밀고 그래. 먹는 거네. 이거 하나에, 이게 하나의 메뉴네, 메뉴. 좋네. 이렇게 크니까 햄이 식감이 거의 고기야 쓱 들어갈 때 햄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이건 뭐지? 고로케 같은 건가? 그런가 보다. 감자 고로케 같은 건가? 감고? 그리고 파인애플 볶음김치 좋고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왜 도시락 전문가냐 이런 것도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 놓치시는 분 있거든? 이런 거 소스 같은 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먹어요,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소스가 많은 게 좋다고 얘기한 거야. 밥 비벼 먹으려고? 이거면 이거 자체도 또 별미거든. 그렇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 소스가 맛있어요. 이렇게 비벼 먹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양념이 되지? 그럼 또 이거 딱 들어가거든. 그럼 들어가지. 그냥 밥보다는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나는 델리햄이 이렇게 맛있는지 잘 몰랐다. 그리고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스돼서 들어갔으면 감동이 아니야. 그리고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크게 바여 먹으면 사실 짜지 않을까? 안 짜요. 전혀. 햄 담백한 딱 그 맛있는 맛. 햄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스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요즘 사실 광고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담되는 맛 싫어하잖아. 아 그죠. 너무 사람들이 아 그러면 막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네. 근데 하나도 안 자극적이네. 안 짜고요. 햄맛 고유향 제대로 일단 합격. 합격. 다음이 청정원 안주야 곱창 안주 도시락입니다. 갑시다. 자, 이 안주야 상품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구성이 이거는 술꾼들을 위한 보세요 고기 있죠? 순대구이래. 아 그래? 어. 아 순대야? 어 네. 아니 씨 너무 신기한데? 순대.
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동그랗게 비슷한 거, 동그랗게 이제 말아가지고 순대, 순대. 아. 근데 거기에 이 볶음밥 있는데 또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백김치.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어디 포차마차에서 이대로 팔아도 돼. 이거 포차에서 여러분 이렇게 먹죠? 되게 비싸. 포차 은근 비싸. 그래. 자, 가볼까요 이거? 나 이거 곱창도 먹어봐야 되는데. 야, 나는 저 순대 한번 먹어볼게. 오케이. 순대부터. 아, 순대야? 부추랑 같이 있네. 근본이야. 순대의 와. 쫄깃함. 어. 다 느껴진다. 반주라는 단어가 붙죠. 하면, 아, 저 이거 미리, 지금 일단 저는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거든요. 순대튀김. 그리고 곱창에. 고기에. 돼지고기 있고. 볶음밥 좋고. 볶음밥 좋아? 응. 근데 진짜 메인은 이런 곱창입니다. 특유의 그 돼지곱창 향이나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없어요. 나 김치 먹어봐. 매김치 한 잔이야. 진짜. 김치 완전 살아있어. 안 해. 응? 완전 살아있지. 안 좋은 김치인데? 어. 혼자 먹기에도 곱창의 양이 적당해. 적당하고. 아, 그리고 곱창, 아, 곱창 아쉽다. 그러면 순대 고기 있고, 볶음밥 있고. 이거는 네, 확실히 그냥 안주다. 만들었던 데랑 콜라보를 하니까 이렇게 되네. 완성도가 달라. 어. 동원 델리엠 도시락, 그리고 청정원 안주야 곱창 안주 도시락. 준비됐나요? 네. 하나, 둘, 셋. 동원. 청정원. 청정원이야? 아, 네. 저 이게 너무 좋아. 아, 곱창이? 나는 동원 델리엠이 진짜 맛있는데 어. 그거는 그냥 밥이야. 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반주라고 그러잖아. 아... 그러면 내가 술 하면 나 이거 먹을 것 같아. 아, 나는 델리엠 구성이 어... 햄도 햄대로 맛있고 거기에 스파게티 있었죠? 파인애플 좋지. 있었죠? 그다음에 튀김만두 있었죠? 나는 이거에 진짜 다양하죠? 어, 이것도 다양하긴 어. 한데 내 취향인가 봐. 어, 어,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델리엠이 너무 맛있어. 나 그 비주얼을 그거 난 그거 딱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아 오늘 소주 두 병 먹으면서 이제 뭐 TV 보면서 뭐 영화 보면서 먹어야지. 싹 가능이죠. 어. 그런 느낌으로 도시락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저는 동원 델리엠 너무 좋고, 반대로 이런 안주가 땡길 때가 있어요. 있지. 곱창, 순대 이런 게 땡길 때는 저는 이거는 아 뭐 어디 다른 데 전문점 이런 거 갈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다. 아 그거네. 그 포인트가 있네. 저는 그렇게 해서 요게 땡기는 분들, 순안주로는 나는 아 나 곱창, 내장, 고기 이런 거 좋은데 어. 아 딱 좋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그냥 이 중에 원 얘기해야 되나요? 네 갑시다. 하나 둘 셋 종가. 어, 저거 너무 맛있습니다. 쎄. 예. 네, 일바로 먹은 거 우리가 너프 시켜서 봐도 저게 진짜 맛있어요. 또 저런 식의 어떤 그 도시락. 처음 봐요? 없잖아요. 국어. 참기름, 그리고 고추장으로 매운맛 부족해? 그러면 더 넣어. 생매운 고추장 있어. 매콤함. 열무의 신선함. 열무 김치 너무 맛있고요. 야채, 아삭아삭. 너무 좋고요. 콩나물에 무생채 상추 있는데 거기에 고추장 불고기 맛있게 있어요. 어, 고기까지. 예. 네. 자 이거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고르긴 했습니다만 네. 그중 고른 거지 사람들의 취향마다 아 이거는 별론데라고 할 만한 구성이 없어요. 어, 저희가 이게 출시 전이라 먼저 먹어본 건데 먼저 먹어본 게 와 이거 너무 행운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출시 기념으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인데 미리 30% 할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할인 예약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지스 앱에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게 품목대로 일단 비빔 도시락, 종가랑 동원 마참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반주 도시락도 바로 또 진행이 된다고 어, 네. 하니까 우리 동네 지스 앱 여기에서 할인 이벤트까지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맛있는 거 싸게 드시는 게 좋잖아. 그렇지. 한정 수량이니까. 네. 자 이거 저희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체크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맛보세요. 진짜 맛있어요.